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좀 퇴근길에 지금 세차를 하러 좀 왔어요. 에이, 퇴근길 맞아. 지금 시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퇴근길이요. 그래? 지금 온도가 아, 지금 자다 나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겨울 세차의 위험성 뭐 이런 거를 좀 촬영을 좀 하려고 뭐랄까 좀 하면 안 되는 이유 아. 어?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싶기는 한데 어. 아, 또 알려드려야지 또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막.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아주 마지막 날까지 지를 맞게 이렇게 빨리 하고 가서 또 이게 일을 해야 되니까 진 사람이 혼자 하기 하면 안 돼. 나 차 안 타 있고 내 나레이션 이런 거 할게. 혼자 하기? 어. 혼자 하기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내가 아니면 되고. 와, 그거 네가 걸리면 어쩌려고? 아, 그러네. 하긴 아무튼 오늘 이제 조금만 지금 해가 아직 안 떠가지고 해가 뜨고서 좀 바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영하 6도고 이제 해가 살짝 떴어요. 오늘이 12월 31일 아마 전국 들어서 가장 이게 체감 온도 17도에 뭐 가장 추운 날 뭐 서울 경기는 거의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 있더만 다행히 여긴 7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아무튼 겨울철에 세차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 그런 걸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케이. 약간 그 세차인들의 우리 세자분들이 아마 경각심을 일으켜낼 수 있을 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셀프 세차 시작할 건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너무 추울 때 이렇게 위핑이라고 이렇게 고압수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세차장마다 전부 다 겨울철에 물이 얼지 말라고 이렇게 고압권에서 조금씩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얼지 말라고 나오는 이 물로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또 하면 안 되는 짓인가? 비밀입니다, 비밀. 이거 리사이클이 돼가지고 세차 선생님 입장에서 돈 안 나가는 돈이에요 이거. 아, 막 이렇게 세차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기 물 나온다고. 아, 근데 우리 세자분들은 안 그래. 앞에 참고만 좀 해주셔라. 오케이 오케이. 아, 고압수를 뿌리자마자 얼어버리네 그냥. APC도 좀 뿌리고 아. 폰건도 좀 뿌려서 마저 좀 프리워시를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근데 개인적으로 약품은 안 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아, 너무 큰일 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뿌렸다가 만약에 얼리면 어떡하냐. 뭐 어때. 봐봐, 안 오는 것 같아 아직까지. 아니네, 어네. 아니네, 어네. 거품이 내려가다가 마네. 가다가 멈추네, 거품들이. 자, 우리가 프리워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최대한 내 손 대지 않고 깨끗하게 세차를 하려고 이 묻어있는 때들을 약품으로 때를 불려서 흘러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리워시의 좀 이유기도 하고. 그치. 근데 이게 뭐 프리워시를 뿌렸는데 같이 이제 때랑 어는 경우가 있네요. 여기 거품이 내려가다가 말아. 어우. 프리워시제를 좀 뿌려놨고. 아? 풍건을 쏴주도록 할게요. 아, 충분히 때가 아직 불려진 것 같으니까. 맞지? 맞잖아. 불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 풍건을 이제 일단 뿌려봐봐. 그치, 그러니까 그건 안 올 거야. 거품이라 아마 드라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어, 와, 추워. 이거 물을 근데 빨리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품이 내려가질 않아. 어. 그냥 붙어 있어, 진짜. 이거 고압수를 거의 바로 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일단 고압수를 바로 일단 먼저 쏠게요. 오케이. 쏘자. 이거 더 큰 사태 일어나기 전에. 이 상태로 얼으면은 답도 없어. 거품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되게 느려 지금.
빨리 헹궈냅시다. 오케이. 어, 큰일 나갔어, 이거. 빨리. 폭우 뿌려두고 거의 바로 고압수를 쳐냈는데 그새 얼어가지고 이거 고압수로도 폭우지 가기가 너무 힘든데? 뜯기듯이 봉건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 아우 손쉽다. 아무튼 뭐 깨끗해진 것 같네요. 자, 가샴푸 하자. 가샴푸.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가샴푸를 하자. 가샴푸 해야지. 와 진짜 후면 씨가 지금 안 된다. 항상 밑에질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 말 안 했어요? 아 뭐 했었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걸리게 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걸리면은 죽는다 오늘 이거. 아 걸리게 해주세요. 아, 나만 아니면 돼. 아. 아, 나만 안 뭐야 멋전 멋져. 가위바위보. 자 가위 가위바위보. 아야 하지 말자. 이거 카샴푸질은 뭐하는 진짜 빨리 해. 좀 기만하는 행위? 시청자 기만하는 행위? 알았다. 나는 휠크리나 할게. 알았다. 그럼 나 준비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 쏘는 거. 아. 이게 얼면은 때가 불려지긴 불려지나? 얼면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뭐 휠 세정제가 뿌려놓으면 이렇게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휠 도색한 거, 라카칠한 거 같아요. 움직임이 없어. 구독자 늘려야지. 조회수. 어? 조회수. 그래 괜찮아. 괜찮아. 10만 구독자 생기는 거야? 아, 그럼. 정말? 그럼. 진짜지? 이거 지금 이게 된다니까. 진짜지? 아, 일단은 카샴푸를 해봅시다. 근데 진짜 하냐? 진짜 해야지. 너 이거 하면 벤츠 탄다니까? 벤츠? 오! 언능 사원화 하고 있을 테니까. 거품이 일어나긴 하냐? 일어나긴 해. 조금씩. 야, 카샴푸 거품 만들 때는 고압수가 최고지만 고압수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휘저어져도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평상시보다 좀 잘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네. 아마 그걸 거야. 아이고. 우리가 그 따뜻한 물로 비누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낼 때 거품 양하고 정말 손쉬웠고 차가울 때 그 찬물로 거품 내는 거하고 다르듯이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네. 아유 왜 가위바위보에 져가지고. 아, 오늘은 일단 제가 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본냄만 하기로. 아. 여기 다 시키면 아마 얘 죽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올라갔다가 이거 깨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뚝배기 깨지. 아유, 거품 잘 나네. 아유. 그래도 카샴푸는 좀 윤활력이 있어서 그런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바로바로 바로 흘러내려, 그냥. 바로바로 흘러내려주네. 나오세요. 아 예예. 아이고. 빨리. 어 그 2라운드에 방해하라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잘 살아 있네. 어 어는 것 같진 않아. 할 거면 가샴푸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아니지.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어우 아침부터 이게 뭔 짓인지. 야. 너 아까 여기 고압수 쏠 때 여기 안 한 거지? 어디. 새끼야. 어? 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러니까 이 새끼야, 여기 고드름 하고 이 새끼. 아, 근데 거품은 근데 자꾸 뒤로 밀려나. 뭐 얼마나 가벼우면은 지금 차 따는데 사람이 뒤로 밀려요 이게. 아니 바닥이 얼어. 근데 카샴푸 거품은 일단 진짜 윤활력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이거 일단 얼진 않네요. 이거. 그 어느 온도가 낮은 것 같아 이게. 어. 빙점 맞나? 뭐야 모르겠다. 아무튼 그 카샴푸는 일단 얼은 게 좀 더뎌요. 일단은 윤활력이 있어서 그런가 잘 얼지는 않네요. 시간 지나면 분명히 얼긴 하겠지만 일단은 얼은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빨리 헹굽시다. 오케이. 일단은 세차를 전부 다 끝냈는데 그냥 곳곳이 전부 다 얼었어요. 여기도 그냥 얼어있고 특히 이 하단도 그냥 계속 얼어있고. 아, 고드름 생긴다. 고드름.
여기는 뭐. 야. 와, 진짜 살얼음 장난 아니겠네. 코팅도 해야죠. 해야지, 해야지. 코팅 해야지. 아, 해야지. 왁스 필수. 왁스 필수. 아직 여기 살아있네. 여기 이제 이 본넷 부분이 아직 그래도 물기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습식으로 코팅을 좀 할게요. 습식 코팅제로 코팅을 빠르게 빠르게. 진짜 못할 짓이긴 하다 이거. 와 진짜. 와 손이 진짜 이렇게 꺾으면은 똑하고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나무젓가락이냐 뭐? 일단 뭐 아까보다는 슈팅이라 그런 거 좀 생겼는데 그렇게 이쁜 비딩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드라이는 잘 되네 그래도. 근데 아마 이렇게 잔뜩한 부분 여기는 방금 물을 뿌렸으니까 드라이가 되는데 겨울철에 드라이도 사실상 위험한 게 이렇게 얼어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비딩도 사실상 언단 말이에요. 얼어있는 상태로 드라이 타월로 꽉 가지고서 잡아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래치가 나지. 그치. 솔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세차를 안 하는 게 맞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 어느 농도가 0도잖아요. 0도. 0도부터 어는데 사실상 야외에서 이렇게 물을 고압수로 뿌리고 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0도에서 바로 얼지는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세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실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점심 때쯤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쯤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해가 떠 있건 나발이건 영하 5도다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너무 추운 날에는 좀 자제하는 게. 죽어. 이거 비딩들이 온 거예요, 이게, 옆에가. 자,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겨울철에 그 빠르게 세차하기라는 그걸 좀 해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빠르게고 뭐고 간에가 안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안 하지. 그렇지. 괜히 또 빠르게 세차하기 하면 또 그걸 따라하신다고. 그렇지. 그나마 조금 좀 추운 날이다 하면 아까 저희처럼 그냥 물 쏘고 뭐 장갑 낀 상태로 카잔프 정도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습식 코팅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헹궈주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차를 하면서 타이어 쪽에도 그 고압수를 뿌렸는데 지금 타이어하고 휠도 얼었어. 이거 작년에 해봐서 아는데 브레이크 잡으면은 미끌려집니다. 오, 야 이거 타이어는 진짜 좀 디스크 파열의 위험이 있다. 타이어는 이거 좀 녹여야겠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톡 치면 도장면이 쩍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해볼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진짜 얼었어요. 여기가. 뭐야 부서진 거 아니야? 문틈 사이에도 지금 얼음이 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세차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틈새 사이로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문도 같이 언다는 거. 오늘 저희가 이게 일부러 아침에 촬영한 이유는 저녁에 야외에서 이렇게 세차했다가 얼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집에 못 가 그러면. 그나마 오늘 좀 이따가 해가 떠주고 좀 이제 살짝 녹힌 다음에 가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저녁에 나 혼자 세차장에 와서 좀 감성 좀 찾겠다고 추운 날 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지 마셔라. 고생이다 그건. 진짜 고생이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그 세차가 급해도 영하 5도 밑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두 번을 해봤지만 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추운 날에 세차하는 거는 진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차도 중요한데 나도 소중하다. 자연은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자연은 그거 좋은 말이야. 자연은 위대하다. 자연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연은 못 이긴다. 그렇지. 하여튼 저희는 오늘 여기 세차장도 이제 뒷정리를 쫙 해야 되고. 네. 이것도 다 녹여야 되고. 맥모닝이나 먹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2020년도 다들 대박 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